친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나가라고 해주세요. 나중에는 못 던지겠더라고요. 우리 오늘 메탈리카하고 맞짱뜨는 날이다. 그렇게 미국 생활 정리하시고 그 소식이 전해지자 LG에서 바로 연락이 왔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상훈 해설위원이 팬들에게 LG 복귀 소식을 알리면서 글을 남겼습니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마음 변치 않을게요. 18.44m에 공을 던질 수 없는 그날까지 잠실에서 뵙죠. 2002년 4월 8일 이상훈 선수가 한국으로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이었습니다. 이때 LG에서 연락 온 것 그리고 LG 복귀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냥 당연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갈 때 이미 한국에 올 때는 나는 LG 선수 아니냐 이랬었고 또 미국 갈 때는 이제 자유계약 선수로 이제 내가 알아서 계약했던 거고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와서 뛰는 건데 보스턴 레드삭스하고 이제 2년을 뛰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클랜드 어셀레틱스 거기에서 거기도 이제 마이너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빌리빈 단장이 있잖아요. 네. 빌리빈 머니볼 그 시절이거든요. 딱 그렇네요. 네. 그 시절인데 내가 계약이 되더라고 거기하고 물론 이제 마이너 계약이지만.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유니폼을 입고 이제 스프링 캠프 참가를 하고 15경기 때 자꾸 부르는 거야. 거기 이제 메이저하고 마이너하고 거의 가까운 데서 이제 캠프를 하니까 기회만 있으면 이제 던지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냥 괜찮게 던졌어요 또. 그러다가 네, 샌프란시스코를 갔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일 마지막에 쓴 마운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였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 던지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 여기 던지는데 던지다가 이 허벅지 안쪽에 부상을 입었어요. 근데 던지고는 내려왔는데 이거 한 20일짜리다. 우리 다쳐보면 알잖아. 딱 느낌이. 이거는 한 며칠 정도 저기 하고 또 저기 재활군에 가서 DL에 가서 있고 또 다시 복귀하려면은 이 정도 세월이 걸리겠다. 그냥 그만두겠다. 여기서. 그리고 어쨌든 난 한국 가면 LG 트윈스랑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여기서 이제 그만뒀다. 그러고 나서 바로 LG 트윈스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2002년도였죠. 이때는 이제 어린 이상훈이 아니라 고참 이상훈으로 복귀를 하게 되셨잖아요. 느낌이 좀 다르셨나요? 네, 그때가 그 성적이 안 나서 욕을 많이 먹고 있을 때였어요. 딱 들어오니까 성적도 너무 안 좋고 안 좋은 얘기만 들리고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근데 뭘 하긴 뭘 해. 그냥 투수 하나가 온 건데 뭘 해 하기는 그냥 하면 되지. 구류에서 이제 어느 정도 몸을 만들다가 이제 복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그때가 제일 강했어요. 제 마음하고 던지는 이런 스피드라든지 이런 게 더 강했어요. 2002년도가. 그렇게 그 팀을 한국 시리즈로 올려놓습니다. 2002년. 잊지 못할 명승부인데 제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슬라이드였죠. 최고 가는 국내 타자. 큽니다. 자 우측 계속 날아갑니다. 그러나 들어갔어요. 넘어갑니다. 이게 엄청 터지는 게 아니었나요? 한국 시리즈가 2점짜리 홈런 터집니다. 9-9 동점 홈런. 이 공 전에가 아마 이승엽 선수 이 머리 쪽으로 왔을 거예요. 네, 직구로 던졌는데 몸이 안 돌아가는 거야. 팔이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본인이 직접 느낄 정도면은 이게 심한 정도거든. 사실 공을 못 눌러주면 그때서부터 이제 벤치에서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내 몸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피칭이 되더라고. 그래서 저게 경기를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에 슬라이더를 던져서 병사를 노린 건데 이게 이제 걸린 거죠. 이상훈 선수에 이어서 최원수 선수가 올라왔고 마영 선수한테 끝내기 홈런 맞으면서 결국 삼성이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마운드에서 내려와서 시상식이 끝날 때까지 이상훈 선수는 화장실에서 혼자 멍하니 있고 호텔로 돌아와서 이승엽 선수에게 축하한다라고 전화를 했다는 게 맞나요? 예, 맞아요. 미안했던 거죠. 그러니까 홈런을 맞았던 게 미안하니까 이 시상식장에도 못 나간 거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은메달을 뭐하러 달아? 그냥 나 화장실에나 있지. 그리고서 이제 워낙 내가 내려오고 바로 벌어졌던 일이라서 더 이제 미안함도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시상식장에는 못 가게 이제 안 가게 되고 그때 끝나고 나서
그 벤치에서 가방 들고 이제 버스 있는 데까지 걸어가잖아요. 네. 어느 누구도 우리한테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참 힘이 됐어요. 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하, 이때 이 명언이 이때 나왔군요. 한국 시리즈 3경기 연속 등판한 이상훈 선수에게 양상문 투수 코치가 나갈 수 있겠냐라고 물었더니 이상훈 해설위원의 가장 유명한 명언. 나갈 수 있겠냐고 묻지 마시고 나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언제고 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영화 그 한산 개봉했잖아요. 약간 전쟁에 나가는 이순신 장군의 마음이 좀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듣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미안했어요. 감독님이나 코치님한테. 코치나 감독이 던지라고 하면 던지는 건데 이런 걸 왜 물어보실까. 그래서 다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게끔 이제 해드리려고 이런 거 코치님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나가라고 해주세요. 그냥 뭐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린 거였던데. 네, 그렇게 됐네. 저도 요즘 그 최강야구에서 뭐 나가라고 해주십시오. 안 내버리더라고요. 그냥 벤치 이상 나가지 말라고. 버거워. 그런데 이후에 이춘철 감독이 LG 사령탑으로 부임하고 나서 SK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경기가 LG와의 개막전이었어요. 여기서 세이브를 올리셨습니다. 마음이 어떠셨나요? 그때 당시 SK 팬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죠. 내가 얘네들한테 이걸 던져야 되는 건가? 물론 끝나고 나서 이제 큰 세레모니도 있었고 이제 평상시 했던 대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 나왔는데 진짜 이게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뭐 이제 그럴 정도로.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못 던지겠더라고 얘네들한테. 나를 보는 관중 팬들이 있는데. 야, 내가 이런 마음으로 던지는 게 이게 프로야구 선수의 자세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만두기 전까지. SK 시절은 네. 정말 짧았습니다. 18경기였어요. 그리고 은퇴를 선언하셨는데 그 이유 때문이었군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내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하고 거의 한 2박 3일 했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생각을 한 게 야, 이게 내가 그만두는 순간이 그동안 야구에 있었던 이 권한 예를 들어 한 20년 그 힘듦보다도 난 이 그만둬야 되는 이 순간과 이 과정이 더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더 힘들더라고 그만두는 이 과정이. 그러니까 말릴 사람도 많을 거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뭐 나올 거고. 근데 결국은 딱 생각을 하고 이제 구단에 가서 이제 그만두겠다. 이제 LG에서 이제 트레이드가 되면서 이제 넘어오는 과정이 제가 그때 야구를 그만둘라 그랬었어요. SK로 트레이드가 될 때. 근데 이제 넘어오는 과정에서 사실 뭐 여러 가지 그 논란의 소지가 있었지만 저는 그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이 과정 속에서 한마디라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뭐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지. 이거는 뭐 누가 그랬든지 간에 뭐 구단에서 그랬든지 간에 뭐가 그랬든지 간에 빌미를 나도 어느 정도 제공한 거 아닌가. 근데 선수가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넘기고 그때 후반기라든지 그 다음 연도라든지 이렇게 버틸 수도 있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조차도 창피했어요. 그러니까 연봉을 받으면서 고스란히 연봉을 받잖아요. 가만히 그냥 있으면. 근데 그러기가 싫었었어요. 제가 이때 정확하진 않은데 LG 유니폼을 상대로 공을 던지지 못하겠다가 은퇴 이유였어요. 예. 그래서 막 팬들 찾아와서 직접 설명해주고 집 앞으로 찾아오고 막 이런 일도 있었던데. 뭐 집에 쳐들어왔어요. 제 기억에 이게 이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이 마운드에 딱 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던질 수는 있겠죠. 던질 수는 있겠죠. 근데 마음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자세로 던지는 거는 이 팬들을 기만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저는. 트레이드 되면서 LG 상대로 절 던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가 줄무늬 상대로 던져야겠다. 이 새끼들아! 그리고 딴 데 가서 롯데자이언츠 상대로 던져야겠다. 마음이 빨리 떠올라더라고 이 팀에 대해서. 적응해야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코너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코너는 선수 때 못했던 이야기를 이제 와서 해보는 시간인데 밴드 와세 보컬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와세 음악을 감상하시죠. 뭐 있어요? 신이 위원이라는 곡이었군요. 이 노래 제목이 신이 위원이에요. 신이 위원인 줄 알고. 곡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곡이었나요? 앨범을 내면은 신이 받으러 다니잖아요.
심의 받으러. 네. 근데 어느 방송국을 딱 들어갔는데 어,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저희 심의 좀 받으러 왔는데. 그러니까 점호수부로. 네. 저, 저기 놓고 가세요. 딱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상훈 선수가 갔는데 그렇게 말해요? 아, 나 누군지 못 알아봐요. 저거 아~ 저렇게 가리고 들어갔을 때. 뭐 저라는 거 알아보면 뭐, 네. 뭐 대우를 해,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 좀 뭐라 해야 되나? 우리의 취임새도 그랬지만 좀 기분이 그렇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자마자 그 2집 앨범에는 1번 트랙은 심의위원이다. 거기서 정하신 거예요? 거기서 그냥 그렇게 날렸는데. 그 2집 앨범 녹음을 하는데 이제 며칠 뭐 리프 정하고 뭐 솔로 정하고 뭐 이제 파트 정하고 나중에 이제 허밍을 불렀다가 이제 가사를 이제 해갖고 이제 녹음하잖아요. 이게 나오더라니까. LG단 응원단상에서 공연하신 적이 있다고요? 그게 썸머 크리스마스 행사한다고. 네, 네. 그때 그 마케팅에 있었던 마케팅 팀장이었나 뭐 누군가 이제 제가 아는 그 동생이 있었어요. 이거 전화가 갖고. 아, 형님, 저기, 이만저만한데, 여기 그, 공연을 한번 해줄 수 있냐, 이거. 이게 지금 말이 되냐. 그러니까, 저는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저 기획을 해갖고, 네.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이제 밴드잖아요. 네. 밴드는 뭐, 어느 무대군 가서 네. 공연하면 되는 거고. 불러주는 곳이 있으면 네. 공연하는 게 맞다. 안 불러줘도 공연할 수 있으면 가서 하는 게 아. 그 음악을 그죠. 하는 자세잖아. 네. 근데 그날 하필이면 올림픽 주경장에서 네. 메탈리카가 와서 아 네. 어, 메탈리카요? 메탈리카 메탈리카 한 분 너무 자주 와. 근데 그날이 메탈리카 와서 공연을 하는 날이야. 아니 야구장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일지 뭐 완전히 암흑기에다가 관중도 별로 없을 텐데 아니 관중이 주경기장하고 야구장 사이에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메탈리카 공연. 다 메탈리카 공연으로. 근데 오늘 딱 올라가갖고, 야, 우리 오늘 메탈리카하고 맞짱 뜨는 날이다. 락 정신으로. 어. 야, 쟤네는 헤비메탈이고, 우리는 하드락이야. 아. 그런 날이었어요. 음원단상에서 공연을 한다는 게 밴드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훈 그쵸? 위원 입장에서는 아 느낌이... 근데 매를 맞아도 먼저 맞는 거예요. 아... 제가 앨범도 없이 그러니까 일간 스포츠 그 대상 시상식이 있거든. 그게 호텔 그 연회장에서 하는 건데 앨범도 없이 은퇴를 한 연도에 아마 거기 가서 공연을 했어요. 아... 그때는 공연 가관도 아니었지. 저는 노래를 하기 위해서 밴드를 한 게 아니고 밴드를 하기 위해서 밴드를 한 건데 우리 멤버 중에 노래를 내가 제일 잘해. 우리 멤버 중에. 어? 그냥 뭐 리듬 박자만 맞추면 녹음하는 거야. 그리고 노래가 굳이 이제 뭐 기교적인 것도 아니고 표현만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노래를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뭐 기타 치면서. 근데 그 스포츠지에 계셨던 그 기자분 친한 분이 아, 공연 좀 해라고. 아니 뭐 앨범 없는데 무슨 공연 아니야? 공연 하고 다니지 않냐고. 그리고 전부 다 야구인을 상대로 앞에 앉혀놓고 이 동그란 하얀 볼을 싼 이 테이블 앞에 앉 이러고 앉아 있는 사람 앞에서 당연히 그거 알고 가죠. 하다못해 그런 데는 걸그룹이 나와도 호응 별로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보고 아 이렇게 보고 있다 끝나면 박수 한 번씩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딱 올라왔는데 어떻게 올라왔는데 하기로 했는데 그냥 했어요. 그 앞에 계셨던 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을 하던 우리 이제 우리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하기로 이제 마음 먹었으니까. 저는 사실 저희야 해설위원하면서 이상훈 해설위원이 어떤 성격이니 정확히는 몰라도 어느 정도 아는데 그래서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올라가셨던 다른 사람은 시도도 못할 것 같은데. 밴드 활동하시고 뭐 코치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까지 LG 트윈스라는 팀의 야구 경기를 보셨어요? 저는 야구 계속 봤어요. 아 계속 보셨어요? 네. 컴퓨터에 야구 켜놓고 야구 틀어놓고 이제 뭐 혼자서 뭐 기타 이렇게 치면서 연습하고 이렇게 그러셨구나 이러다가 아 내 이런 적이 있다. 규민이가 우규민. 네. 우규민이 마무리할 때가 있었어요. 불규민이라고 불릴 때가 있어요. 아 뭐 불규민까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치는데 한 몇 번 정도? 몇 번 정도 규민이가 절어. 치다가 또 규민이가 나와.
또 저러. 이걸 내가 몇 번째를 본 것 같아. 근데 나는 이 투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야. 얼마나 괴롭겠어. 어디다가 내가 전화를 해갖고, 야, 이제 우김이 전화번호 좀 알려줘봐. 그리고 우김이 전화번호, 나 우김이 본 적도 없어. 그래서 우김이한테 전화를 했어. 이렇게 전화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시간에. 받더라고. 야, 규민아, 나 누구누군데. 너 진짜 공 좋다. 그냥 막 공이 이렇게 이렇게 막 가니까 차라리 그냥 가운데 보고 던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구석구석 이렇게 뭐 스윙 나오게끔 하고 뭐 이렇게 속이려고 하지만 그냥 던져버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던지는 거 봐봐요. 네, 어. 그럼 2006년도에 혜성같이 등장한 10승 투수한 심수창 선수는 그때 지켜보고 계셨습니까? 아, 나는 유성 아니에요? 혜성 아니고? 유성 그 정도면 유성 아닌가? 아니 그냥 강원도 횡성. 아니 심수창 선수는 언제가 제일 그 멋있게 보였냐면은 롯데에서 팔을 내려 던지더라고. 아마 그 얘기 한 사람 많을 걸. 네 그때 다. 근데 그때 당시는 지금도 그렇지만 팔을 막 내렸다 올렸다 던질 수 있는 그 마음을 먹기까지는 그 정말 힘든 거거든. 그걸 결정내서 결국은 마운드에서 이용을 했잖아요. 내가 막 그 SK에서 은퇴하기 전에 그랬었어요. 막 내려서 던졌다가 올려 던졌다가 갈 때까지 갔구나. 이게 아니고 야 저거는 또 다른 시작이다. 그렇게 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심수창 위원 말고는 거의 없어요. 아, 이 음악 활동을 계속 하시자 야구계를 좀 떠나 계셨잖아요. 근데 다시 야구 쪽으로 지도자부터 뭐 하시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 저 전혀 우연찮게 이제 그 뭐지 야구 레슨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센터를 만들어서 밴드도 하면서 이제 그걸 했었어요. 한참 이제 하고 있는데 김성 감독이 전화 온 거야. 아침 7시 반에 고향 원더스라는 독립 야구 팀이 생긴다. 너 투수 코치 좀 해라. 이것도 내 나름대로 사업인데 그리고 밴드도 있고 이걸 정리하려면은 한 6개월 정도 걸려.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게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정이 이렇습니다. 지금 못하는 사정입니다.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럼 내 나중에 또 연락할게. 좋은 거 있을 때. 그러고 나는데 그 다음 날 고향 원더스 창단 발표가 난 거야. 그 전화는 다음 날이요? 전화 다음 날. 그리고 고향 원더스 1년의 행보가 있었고 2년째에 다시 감독님이 연락이 온 거야. 와, 야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1년 지나고 나서 다시 오신 거예요? 아마 고향 원더스가 없어지지 않았으면 나는 아직까지 고향 원더스 코치하고 있을 거예요. 프로 구단은 10개면 10개의 찬스가 있잖아요. 그 쉽게 말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이제 들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근데 고향 원더스는 한 팀밖에 없으니까 이게 더 소중하게 보이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 나에게 땡땡땡이라는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상훈에게 광안리 노숙이란? 저도 지금 지령 받고 깜짝 놀랐어요. 광안리 노숙을 여기서 다시 안식처? 안식처요? 안식처라고 하기에는 너무 불안한 안식처 아니셨어요? 아니 그때 당시에는 그거가 최선이었으니까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네요. 이 당시에는 최선이었다.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나에게 LG 트윈스란? 집이었죠. 네. 옛날엔 집이요 그랬었는데 이제 집이었죠. 이제 그만큼 옛날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 이제 돼버린 것 같아요. 집에 대한 이야기, 안식처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마운드는 내 방이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상훈에게 트윈스의 팬이란? 사랑이죠. 뭐 그게 없었으면 내가 없으니까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없었으면 그때 야구를 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 또 반대로 그거를 내가 또 느끼려고 더 열심히 했었을 테니까.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상승한 거 아닌가요? 더 응원해주고 더 보답하고 더 응원해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낭만 시인 이상훈. 자 이렇게 스토킹 마무리될 시간이 왔습니다. 스토킹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는데 진짜 설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심창의 설련 어떠셨나요?
제 첫 프로 와서 캐치볼 상대가 대 선배님이었던 만큼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느끼고 잘 야구를 잘 하는 사람들은 마인드가 전부 좀 다르고 그렇구나. 뭐 야구 기록보다는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인생. 예, 그걸 들으니까 너무 재밌고 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정말. 저도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느끼는 게 사실 스토킹하면 질문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실. 예, 야구 언제 시작했냐, 이때 왜 그러셨냐, 이때 기억나시냐. 근데 오늘 또 오랜만에 또 한번 느낀 게 아 정말 사람은 다 다르구나. 그리고 이상훈이란 분은 이런 분이셨구나 또 한번 느끼면서 그래서 제가 스토킹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기록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한 적이 없어요. 그래. 기록 얘기를 하긴 했어요. 37세이브 했다, 뭐 20승 했다. 그 기록 얘기에 대한 구구절절 하나도 안 들은 날 같아요. 야구도 저도 가끔 이제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팬들은 기록을 원하지 않아요, 사실. 감동을 원하지. 이야, 진짜 병원이다. 맞아요. 근데 감동을 주기 위한 감동은 감동이 아니고 최선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감동이 진정한 감동이죠. 결국은 팬들도 질타라는 부분이 너 왜 10승 못하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너 왜 열심히 안 했냐 이런 거잖아요. 야구 팬들은 특히 이 정말로 기록을 원하지 않습니다. 와, 아 뭔가 끝내기 좀 아쉽긴 하네요. 아, 그래도 오늘 또 이 이후에 또 방송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토크의 킹 스토킹 오늘 이상훈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